안녕하십니까. 아담입니다. 카라입니다. 오늘은 스파이럴 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럴 턴은 라이트 핸드 타, 크로스 핸드 홀드에서 오른손은 위로 하고 아래 왼손은 내린 상태에서 남자가 라이트 턴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프트 턴, 라이트 턴 콤플렉스를 이야기했습니다. 스파이럴 턴도 주로 N슈파, N 스파이럴 턴의 형태로 많이 쓰입니다. 핸드 체인지 라이트 턴을 하고요. 엔슈타를 하면 스텝 1에서 라이트 핸드 탑, 레프트 핸드 로, 클로즈 핸드 홀드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2 후배 스텝을 밟고요. 오른손 올리고 왼손 내린 상태에서 3, 5 동안 턴을 돕니다. 3, 5에서 턴을 마치고요. 6는 루프를 씁니다. 크로스바디 리드로 연결합니다. 이 상태를 해머락 심셀프라고 하는데요. 해머락 심셀프에서 6의 루프로 한 다음에 7의 오른쪽 팔꿈치로 여자 팔을 툭 칩니다. 플링을 하는 거죠. 플링을 하면은 다음 박자에서 다시 만나야죠. 7에서 플링을 하면은 7, 1, 2에서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사이드 턴을 하려 하는데요. 인사이드 턴을 1에서 손을 잡으면은 2도 인사이드 턴 사인을 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2에서 손을 잡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인사이드 턴 사인을 주는 자리에서 2를 잡습니다. 사인 자리를 선점한다고 말하죠. 7에서 플링을 하고 2에서 사인 자리를 선점한 다음에 손을 잡으면 바로 3로 인사이드 턴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은 크로스 핸드 세퍼레이터는 어렵지가 않죠.